네, 안녕하세요. 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오는 쿤메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까이양이라고 해가지고 닭구이랑 솜땀이랑 이렇게 파는 곳이에요. 여기 상호가 쿤메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 치면 그냥 뭐 아지메 식당 뭐 이런 느낌이죠.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게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아주 조그만 태국 로컬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네, 이러고 이렇게 닭고기들을 이렇게 구이로, 이게 전기구이 같더라고요. 구이 닭을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안에 주방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장님이시고요. 예. 고부간. 볶음밥. 네, 제가 이렇게 시킨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전기구이 통닭, 그 다음에 솜땀 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티키 라이스고요. 야채는 저 뒤에서 따로 가져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삭을 했습니다. 네, 맛있게 너무 잘 먹었네요. 네, 먹고 계산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장님께서 메뉴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찍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이제 여기에 영수증인데 솜땀 타이가 40바시고 까우니아오, 그러니까 아까 먹은 밥 있죠, 스티키 라이스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10바시고요 치킨 하프가 90바시입니다 지금 환율이 한 3.35 정도 되니까 뭐 대충 치킨, 전기구이 치킨 반마리에 뭐 한 3,000원 좀 넘네요. 그리고 밥은 10바시니까 350원, 썸땀은 40바시니까 뭐 한 1,500원 돈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메뉴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좀 볼게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네, 사장님이신데요. 네. 훨씬 젊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더 드셨어요. 네. 10시, 아침 10시부터 23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솜땀들, 이렇게 있습니다. 살몬, 태국 사람들 살몬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꿍, 새우, 네, 종류가 진짜 많네요. 저는 맨날 와서, 그냥 치킨이랑 솜땀 타이만 먹는데, 이게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습니다. 저도 맨날 여기 사람이 와서 먹는 것만 먹잖아요. 또 솜땀 종류들이에요. 이렇게 저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사진 보고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먹었던 거 90밥 반마리. 근데 이게 또 이게 치킨이 여기가 인기가 많은 곳이라 늦게 오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략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쿤메 까이양 통닭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